피부 관리 이런 거는 뭐 마사지 같은 걸 받아요? 저는 피부과 가요. 피부과 가요? 아, 네. 일주일에 한 번씩?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고 2주에 한 번? 2주에 한 번씩 네. 피부과를 가요. 네. 뭔가 리플라이예요. 그래.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 제가 꾸준한 관리? 어렸을 네. 때 네. 피부가 너무 그 연예인 피부를 갖고 싶은 거예요. 맨들맨들 네. 하잖아요. 근데 그때 이제 여가수가 나와서 저는 그 이틀 타올로 얼굴을 네. 뽀뽀 밉니다 라고 아, 해서 맞아 맞아 제가 그걸 그대로 믿고 아우 안돼 안돼 너무 위험해요. 그 목욕탕에 가서 얼굴 뽀뽀 밀었더니 여기가 진짜 다 까졌어요. 안돼요 안돼요. 근데 이거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? 그러니까 아니 나 그 여가수 때문에 그렇게 아,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잘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, 얘기를 하고 싶었던 맞아요. 거예요. 네. 네. 피부과를 2주에 한 번씩 간다. 네. 예, 우리 팬 씨는 어떻게 피부 진짜 좋으신데? 피부 진짜 저는 좋아요. 반대예요. 피부과를 가면 조금 관리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고 좀 무심해야 돼요. 아 원래 맞아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네, 저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이렇게 예민해지는데 그때 제가 저희 샵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. 제가 네. 계속 몇 달 동안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떡하지? 그러니까 걔한테 관심을 주지 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너무 관심을 많이 줘버리면 얘도 스트레스 받고 막 뭐 바꿔봐야지 오히려 오히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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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심하게 된다. 클렌징 잘하고 네. 송은 씨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갑자기 팍상 저요? 그 오래된 동생이 네. 속을 썩이면 갑자기 확 늙어요. 마음고생, 마음고생이에요. 마음고생 예, 저는. 예.